송정축도원입니다. 해운대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송정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이 자체 나무가 굵어지면서 이 돌 자체 이 애들이 지금 다 부아지고 있습니다. 돌 자체가.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돌이 무너져가지고 요 지금 바닥에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. 요 바닥에. 지금 올 여름에 이 산사태 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위에 보면은 나무가 지금 내 팔보다 이렇게 한 아드마도 굉장히 그렇게 굵게 되겠는데 지금 요 산에가 지금 1호 화장실 있는 데서부터 1호 화장실 있는 데서부터 열로 처음부터 다 흘렀습니다. 이 자체가 요 산에가 이거 빨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좀 둘러셔가지고 한번 방문을 좀 하셔서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거를 구청장님이 꼭 방문을 하셔서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.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놔놓으면 요번 6월달도 얼마 남았는데 장마가 질 텐데 장마가 지고 나면 이 산사태는 해봐도 이 산사태가 나겠죠. 지금 저 위에 난간대가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. 저 위에 난간대가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진짜 요 자체는 이 나무가 이렇게 굵고 저기는 더 굵습니다. 이렇게 돌이 지금 막 부어지고 그럼 막 밑으로 지금 이렇게 잘 많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.